다니엘 3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반드시 성경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찾으신 분은 옆에 분이 찾으셨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 내서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낯빛이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설마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이노리마쇼 신화를 감사마 一人一人が信仰によって身元に近いて生きております。一人一人の信仰による行いが決して虚しくならず、神の約束の中で行われる。
주님의 약속하신 가운데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매일매일 믿음이 성장하며 매일매일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낱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타내며 드러내며 진실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경 신화대 선교 교회에 보내심을 입은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 주의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요한 에베소에서 복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에 대한 황제 숭배가 강요당하여졌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처형당하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을 당했습니다만 그는 조금도 동요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며 오히려 부활주 예수님을 더 크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외 없이 사도 요한도 결박당하여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기름 가마솥에 던지어집니다. 여러분 눈앞에 커다란 부글부글 끓는 기름 가마솥이 있는데 그 가마솥 안에 기름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여러분들은 잘 알죠? 튀김 요리가 일본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가라아게 등등 튀김 요리가 많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결박당한 채 그 가마솥에 던져진다면 일본의 덴뿌라가 되겠죠? 이와 같은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을 보면서 결박을 당하였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그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위기일발의 순간이 찾아왔으나 사도 요한은 조금도 그것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몸을 자기를 던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냥 맡겨버립니다. 하려면 하라. 던지려면 던져라.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자, 물론 이런 걸 질문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아멘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의 눈앞에 일어난다면 여러분들도 사도 요한과 같이 이와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없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런 믿음 위에 섰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요. 지금 다나카 에리상은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지금 계셨는데요. 그러나 솔직한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어차피 이와 같은 순간이 닥쳐오면 거짓말로 아멘했어도 다 결국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탈로가 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지금은 아멘 하고 말한 사람도 금세 마음이 얼굴색이 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이런 정도까지 나면 못 쫓아가겠다라고 불평불만을 말하며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우리가 아멘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심을 표현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한 이것을 막상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지킬 수 있는지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막상 일이 터졌을 때 진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에 서서 승리를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때 기합을 주고 많이 믿음을 단련시켜 나가지 않으면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면 믿음으로는 지금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죠. 아무런 준비 없이 예를 들어 자 링 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권투 선수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평소 때 얼마나 그 선수가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지요. 믿음 생활 또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나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어느 정도에서 결국은 지고 패하느냐 이것은 사실 평소 때 믿음 생활이 여느 때 어떠한 믿음 생활이었는지 그것에 의하여 좌우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일이 없는 이런 평화로운 때에 오히려 바로 이 때에 믿음을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무언가 일이 터졌을 때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은 처음부터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라는 각오로서 하셔야 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요 그 육신에 결박당한 채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기름솥에 던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만일 그 입장을 바꾸어서 그게 만일 나였더라면 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의 교훈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만일 사도 바울이었다면은 요한이었다면은 서둘러 도망갔을 겁니다. 자 미리 차를 다 빼놓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속히 도망가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에도 있는데요.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였을 때 참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의 몸이 결박되어진 채 그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지만 기름 가마솥에서 튕겨나가더랍니다. 던지면 튕겨나가고 세 번 던졌는데 세 번 튕겨나오더랍니다. 세 번 던졌는데 튕겨나오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가마솥에 던졌는데 가마솥에서 튀겨지는 게 아니라 튕겨나오는 겁니다. 결박당한 채로 로마의 총독이 이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서 이 사람은 죽일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를 죽이는 일을 포기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반모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요.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죽이지를 못하니까 유배를 당합니다. 그 유배당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유배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섬에 고립당하는 것을 뜻하고요. 고립당한 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죠. 형무소에 갇힌 것과 다를 게 없으니까요. 무인도이지만 형무소입니다. 섬으로 된 형무소.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높은 연령으로 고령의 몸으로 유배를 당하였으니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참 비참해 보이고 예수 믿은 결과가 이런 것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에는 정말 그렇게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지만은 그러나 이 반모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성령께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진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일을 하나하나 다 그에게 드러내시고 그것을 본대로 들은대로 기록하도록 그리하여 성경의 기록으로서 그것을 남기도록 명령하십니다. 타오르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서 반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셔서 그 얼굴은 진주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시며
그와 같은 분이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셔서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견딜 수가 없어서 쓰러져 버렸죠. 그래야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식이 몽롱해졌습니다. 평소 때에는 크리스찬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초라하고 볼품없이 약하고 강한 척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실패자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용모를 한순간 본 것만이지만 쓰러져서 의식이 멀어지고 몽롱해졌죠. 상상을 초월하는 강함과 상상을 초월하는 권위를 가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믿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는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일들,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받아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남긴 것이 저 유명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것을 명령하시고 이것을 증거케 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는 자도 그 말씀을 빼는 자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이며 생명의 책과 생명나무에 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전부 박탈당하며 박탈당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즉 사도 요한에 의하여 완성되어진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절까지의 기록에서 성경의 기록은 완성되어졌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성경의 말씀 이외의 것을 덧붙일 수도 없으며 이것 이외의 성경을 만들어서도 안 되며 또한 지금 이 완성된 성경에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재해서도 안 되며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기록되어져서 마지막 사도 요한으로 인해 완성되어진 이 한 권의 성경 이 성경대로의 믿음 생활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록을 명령하신 예수님의 성령께서 나는 곧 오리라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더니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고는 고백하고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며 마지막으로 그 붓을 내립니다. 이것으로 성경이 완성되어졌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 부글부글 기름이 끓어오르는 가마솥에 던져도 그 가마솥에서 튕겨나가게 자연이가 아니라 튕겨나가도록 기이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마솥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던져도 그 어떤 구렁텅이랄지라도 바로 가장 맨 밑바닥이랄지라도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이 기름이 끓고 있는 이 가마솥 안에 사도 요한을 던졌어도 그 기름들이 사도 요한을 해할 수 없었죠. 결박당한 채 넣었는데 즉 이것은 무엇이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죠. 결박당했다는 것은. 자, 만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르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지는 일이 지금 바로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조차 튕겨나가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성령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기다리시며 도와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 또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 손에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는 정말로 이와 같은 믿음을 만들지 않으면 늦어버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만 할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이냐?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절대로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믿음에 충만하여져서 확신에 충만하여져서 불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던지려고 하든 던져라 예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며 예수 재림하실 때 들림받게 될 것이며 만일 늦어버린다 할지라도 만일 주 예수가 다시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여 이 땅에 남겨진다 할지라도 7년 대화를 속에 들어가도 7년 대화를 속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7년 대환란이란 어떠한 환란입니까? 떨어진 낙엽을 줍는 그런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곡은 하늘로 다 들이시고 곡간에 넣으시는데 그때 곡간에 들어가지 못한 채 떨어지는 그런 이삭들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작업 이삭 줍기, 떨어진 이삭을 줍는 작업, 이와 같은 작업이 매 시대에는 정말로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빌론은 7년 대환란을 상징하는 상징 중의 하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빌론이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바빌론은 바벨탑을 쌓아올린 사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평화롭게 믿음 생활을 평화 가운데에서 지금의 이 일본과 같이 지금의 이 일본 땅과 같이 평화 가운데에서 평화 속에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 같은 예루살렘 시대를 그 찬스를 마지막에 놓친 사람들이 그 속에서 내쫓겨져 내쫓겨진 곳이 바로 바빌론인 것이었습니다. 바빌론에 가서 마지막 생명을 구하라. 마지막 즉 생명의 마지막 찬스를 얻어라. 떨어져 버린 이삭을 죽는 마지막 수확이죠. 이것이 7년 대환란을 상징하는 일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7년 대환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뒤를 이어 연이어서 범죄하며 이방의 신까지 자신들의 믿음 안에 넣어버리죠. 이방 여인과 함께 살을 섰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성하고 거룩한 믿음이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기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탈환되어졌고 이스라엘은 함락되어졌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보내는 동안 바로 오늘날의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때 살고 있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야말로 바벨론이 가장 번성한 가장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바빌론의 황금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였는데요. 바꿔 말한다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탄이 가장 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때라고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이런 시대들이 우리 앞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이냐? 우리가 아직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이 아직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죠.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자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들림받을 것이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겨지겠지만은 대부분 남겨지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냐 바벨론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될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을 만났을 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의 샤다르크 메샤쿠 아베데노구나 히노나카니 하이 하이리나가라 마지막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마지막 이삭을 주실 수 있는 마지막 생명의 찬스의 시대가 7년 대환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정말 눈앞에 닥쳐온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두렵습니다 라고요. 도레구라이 구하일까와 얼마나 두려운지는 잘 모르겠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닥쳐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대해서 잘 모르죠. 경험해보질 않았으니까 설교를 듣고 있는 게 뭐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 그와 같은 것으로 나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는 없으셨으면 이것은 당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듣고 기억했을 뿐이죠. 그것은 자신의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 믿음이 있어야 막상 일이 터졌을 때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약속은 성경 안에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며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가 아니라 그것은 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 끝에 결과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살아야 하는지 거기까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아, 가고 싶어서 갔는데 하다가 여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는데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 크리스천에게는 그랬는데 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널 사랑했는데 라는 는데 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았느냐 그 결과를 본 순간에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혹은 거짓이었는지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라고 하는 말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 이마카라 야로토 시대 있다노니 관계나이 뭐 이마와 사바키노 도끼다. 지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상 믿음은요 한 순간에 마지막 한 순간 한 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리는데 그 마지막 한 순간에 자기가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판단되어지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구름과 같이 많은 나날들을 보내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셀 수 없이 많은 나날들을 하나님께 보낸다는 것입니다. 구름은 셀 수가 없죠. 그래도 구름과 같은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날들을 말합니다. 많은 시간들, 많은 나날들을 하나님께 섬기는 이유는 마지막 그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그 한순간. 그때 그때가 지나면 영원토록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나면서부터 장자의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니라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죠.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뜨거우신 분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의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니라 그는 나면서부터 장자로서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네, 청년처럼 불태우십시오. 청년처럼 마음을 태우십시오. 목사님이 하나를 이야기하며 열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시가 우마레 나가는 데 있다라 뭐 호기 고인이 이기다 신고 이됐어요. 자, 그러나 이렇게 우메라가나 초신호 이런 건 좋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그는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지요. 그러나 오도오토노 야곱이 소리고 다마시 돌았다. 다마시 돌았다. 아우였던 동생 야곱에게 빼앗깁니다. 속아서. 자, 속인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속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속았다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속인 건 상대방이고 나는 피해자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사람들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착각입니다. 속는 것도 영적으로는 죄이다. 자, 그렇다면 속지 속이는 것은요? 속이는 건 아예 마귀 그 자체이고요. 속이는 것은 마귀 자체이고 그 게임에 속아 넘어가는 것도 결국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았어요 라고 말해도 죄를 범한다면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속아서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팔아넘기게 되고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아버지에게 매달려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주실 축복은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받을 축복은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울며 슬피 울며 매달립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저를 위해 남겨주신 게 있다면 지금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울며 매달려도 뭔가 이거는요. 낙기합니다. 소소소. 今回は 正解だね. 낙기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울어도 늦어버린다는 겁니다. 울어봤자 늦었다는 겁니다. 소이토 히도모토 킴빠리 말했다라. 늦었다라고 잘라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권에 때 아유 믿지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어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두부를 칼로 자르기. 두부를 칼로 자르면 두부로 칼을 잘라도 그 자른 두부가 다시 붙지 않죠. 두부 하나 사셔서 100엔이면 사니까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두부를 한번 사서 칼로 잘라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잘라버리면 다시 붙일 수 없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두부입니다. 오늘부터 많이 쓰십시오. 예를 두부를 두부 자르듯 두부 썰듯 한번 잘라버리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가 신고생활자는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모두 함께 한 번의 찬스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해버린다. 아멘 되십니까? 에서는 장자로서의 권리를 빼앗기고 난 뒤 이를 갈며 슬피 울었습니다. 최근에요. 잘 우는 사람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울면 아버지가 그 아이의 눈물을 불쌍히 여겨줄까요? 불쌍히 여기지 않답니다. 약속을 본인이 버렸다면은 자신이 버려놓고 울어봤자 그것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그 어느 한 순간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바빌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모범적이어야 할 그와 같은 믿음 그것은 바빌론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시 하나님 앞에 보인 그 모범 그 믿음의 모범
오늘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앞으로 이어가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가 다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가던 때에는 부인이 쫓아 오건 쫓아오지 않건 무화 무중으로 쫓아가야 합니다. 낙오된 자와 함께 있게 되면 함께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의 성령께서 흥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인데 왜 너는 그것을 믿지 않느냐, 너는 왜 준비하지 않느냐, 너는 어디까지 갔느냐, 어디까지 성장했느냐.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그 앞날이 보이지 않았죠. 자기가 슬피 울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그 앞날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고 나서야 후회했죠. 마지막에 가서 후회해봤자 늦어버립니다. 지옥에 가버리면요 지옥에서는 설교도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지옥에 가면 지옥 간 자들조차도 영적인 지식은 저보다도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지옥에 가면 다 보일 거니까 설교가 필요 없죠. 자기가 보고 다 아니까. 믿으십니까? 오늘날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천국과 지옥이 마음 안에 없다는 것. 믿는 자들의 목적이 천국과 지옥, 천국에 있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되어버리죠.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 마지막에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환란에 들어갔을 때, 환란에 들어갔으니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이 통치자들이 자, 크리스천들의 믿음 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리가 없죠. 당연히 핍박이 뒤따르고 무언가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통해서 핍박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핍박해 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 당시 바벨론에서는 모압의 하나님 암몬의 하나님 아 죄송합니다. 모압의 신 암몬 신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인해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신상. 그리고는 그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 절하지 않는 자는 결박하여 타오르는 풀무 속에 던질 것이다. 이와 같은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을 듣고는 그 말에 응하지 않지요. 그런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퍼졌을 때 그는 그 세 명을 붙잡아 신문합니다. 진실로 너는 내가 섬기는 신 그리고 내가 세운 금신의 금상에 대하여 절하지 않을 것이냐. 각종 악기를 연주할 때 그 순간에 함께 경배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희를. 그러나 경배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결박하여 저 타오르는 풀무 속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그들을 협박하여도 이 세 명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왕이 세운 이 금신상을 섬기지 않으므로 우리를 이 풀무 속에 던지신다 할지라도 그 풀무 속에서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며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대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당신이 세운 금신에 섬기는 일도 당신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앞으로 구하고자 원하신다면 뜨겁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그여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저하고 망설이는 일도 없으시기를 의심하는 일도 없으시기를 절대 주권자 예수님을 오직 목숨 걸고 쫓아가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아멘. 이 세 명의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혈색을 바꿉니다. 얼굴 색깔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왕의 얼굴색을 바꿉니다. 왕의 얼굴색을 바꾸고는 어미의 명령합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웃는 얼굴인지 어떤지. 그 얼굴이 지금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지금 웃고 있는 이 얼굴이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을 신뢰할 수 없죠. 부인도 남편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 그 친한 친구에게 사람을 속는 겁니다. 사기당하고. 언제 혈색을 바꿀지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카시, 이마 와라떠노? 지금 웃고 계시는데요.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무섭죠? 얼굴색 바꾸면. 사실 이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의 일들입니다. 군대 중에서도 병사 중에서도 가장 강한 병사에게 명령하여 이 세 명을 결박하여 여느 때보다도 일곱 배나 뜨겁게 한 풀무 속에 저들을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내리죠. 왕의 명령이 내리자마자 즉시 결박당한 이 세 명은 풀무 속으로 가까이 끌려나갑니다. 그리고는 던지어지는데 결박당한 채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결박당한 상태에서 풀무 속으로 던져지죠. 그들을 풀무 속까지 데려간 군사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군사들이 그들을 던지기 위해 풀무불에 가까이 나아간 것만으로도 그슬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들을 데려간 군사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을 끌고 간 군사들은 죽었는데 이 세 명은 결박당하여 풀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순간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 속을 들여다보니 그는 깜짝 놀라여 일어나죠. 세 명을 결박한 채로 넣지 않았느냐. 그러나 풀무 속에는 결박당한 모습이 아니라 자유로운 몸으로 자유롭게 거니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것도 세 명이 아니라 네 명이 보이지 않느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은 하늘에 닿을 정도의 명성이었습니다. 천하의 왕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가 깜짝 놀라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꿈이냐. 이것이 현실이냐. 야, 우리가 결박하여 던진 자는 세 명이 아니었느냐. 어찌하여 네 명이 자유로운 몸으로 자유롭게 풀무 속을 거니고 있느냐. 더군다나 저 네 번째로 보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땅에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명이 자유롭게 풀무 속을 거닐고 있지 않느냐. 그가 뭐 오모하죠. 속기니 뭐 매일에 구다사나 지분과 족세처 치가졌구나. 왕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까이 나아가서는 저들을 보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아 라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부릅니다. 그곳에서 나오라 라고 하니 이와 같은 이야기를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무덤 속에 들어간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가까이 나아간 사람조차도 불에 타 그슬려 죽었는데 그 풀무 속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데 육의 생각만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에는 들을 때에는 이런 기독교에 전하는 이야기들은 이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믿음을 바르게 가지면 모두가 저 사람은 머리가 미쳤구나, 교회를 다니다가 미쳤구나, 상대로 취급하지 말자. 왜냐하면 삶의 방식과 생각 방식이 전부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모두 함께 예수님께 미칩시다. 예수께 미칩시다. 아멘. 신지라의 히도비도가 미나산도 와다시오 밑에 아 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아 이 사람은 이야기가 안 통해. 이 사람은 뭔가 구름 위를 떠도는 사람 같아.
그런 이상한 이야기만 해. 나는 말을 듣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원만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아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어찌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바친코 가면 될까요? 헨리 나라에 또 혼모노 크리스천이 나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지 않고서야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물 속에 던진다는데 도망가지 않는다니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 볼 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던지려면 던져라 하니까 아멘 했으니까 아멘 한 사람 이상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생각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의 방법을 사고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이름뿐인 크리스천은 로노 나의 뭐의 색깔을 로노 많이 입고 또 타오르는 풀물 속으로 가면 이름뿐인 크리스천들은 아 오늘 제가 조금 일이 있어서요, 용무가 있어서요, 갔다 오겠습니다. 네, 갔다 오세요. 직관 갱거로 아 조시 와루이 아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요. 오늘 돈이 없어서요. 아 인간관계 문제 등등이 구실이 되고 이유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안 하고 또 이런 일들 때문에 믿음 생활에 방해받는 자들은 아직도 크리스천이 온전히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구육간에 눕힌 어린 예수, 아기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슬프다, 예수님 불쌍하다 하고 우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잠들어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추우시죠? 예수님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걱정하고 우는 그런 사람들은 논크리스찬, 믿지 않는 자입니다. 무덤의 권세를 뛰어넘고 보란듯이 이 창 자국과 이 못 자국을 보라. 이렇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부활주 예수님을 믿고 부활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학가노 앞도 강가에는 와 농크리스천 됐어요. 저 약고 되나 저 약. 저 약고요. 나니가 뭔 다리. 저 약고 기고에마스. 통역 들리시죠? 네? 오케이. 하이. 크리스천아 걸어 놓을 거야 이러노. 기가이가 고소시더라 예수님이라도 나오래. 헨전 안 헨전아이 그놈 히도. 헨전지 헨덴. 데모 와다샤츠와 소야테 이키테르노.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머리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 죽을 것 같아서 못 하겠어요. 자 그래서 안 됩니까? 그것은 참 좋은 구실일 뿐이죠.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주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주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냄새나는 우리의 육신만으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육신으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육신이 죽어야 천국에 가죠. 이 몸은 천국의 쓰레기통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요 쓰레기통이 없거든요. 죽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는 게 두렵습니까? 죽어야 천국에 가는데 죽는 게 왜 두렵습니까? 아,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죽으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라. 풀무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도 그렇게 들어가면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모든 것에 대하여 또 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탄노 쇼 쪼다루 느부갓네살 왕가
사탄의 상징과 같았던 적 그리스도의 영의 상징과 같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느 누구가 그렇게 말해준 것도 아닌데 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이여 나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나온 그들을 보니 손가락 하나조차도 타지 않았고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그을리지 않았으며 옷자락조차도 그을린 자국이 없었으며 그을린 냄새조차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완전히 결박한 채로 그들을 집어넣었을 뿐인데 더 이상 어떠한 것도 그들을 결박할 수 없었고 그들은 자유로운 몸으로 자유롭게 걸어 나왔습니다. 저들을 풀무 속으로 데리고 간 자들은 그 불의 강력함에 그을려 타서 죽었는데 그들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풀무 속에 들어갔을 때 풀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는 결코 당신의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단계만으로는 아직 하나님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언제냐? 믿음의 고백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풀무 속에 들어갔을 때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풀무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육신을 그을려 죽거든요. 그을려 죽으면 자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차례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밥 먹여주세요. 이거는 이상한 거죠.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죠. 믿음의 고백. 자,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풀무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속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 없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겁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 깨달으신 분만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죽고 싶을 때야말로 찬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죽고 싶을 때야말로 그것은 찬스라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그런 환경은 도망갈 구실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싶을 때 그때야말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인 겁니다. 그런 만남도 없으면서 우리가 어찌 나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를 낼 수 없는 믿음이라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믿음과 틀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적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탄조차도 인정한 하나님. 마태복음 4장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탄은 인용하는 말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으셨는지요? 사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사탄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말씀에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커피점에서 읽으셔도 됩니다. 먼저 읽어보십시오. 커피 마시기 전에 아멘. 사탄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매사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한계 이전에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보이지 않은 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씩 와가리마스 이마로 요나크로 크리스천답지만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구실, 이유라고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구실을 가지고 그런 구실을 가지면 당당하게 목사님 오늘 제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쉽니다.
그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예수님도 막지 않으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예수님보다 더 잘난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목사님, 저는 예수님보다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예수님조차 잡지 않으시는데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야말로 마지막까지 간 거죠. 마지막까지 가서 불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두렵죠. 지진이 터지면 흔들리죠. 그러면 이 건물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질까? 나도 이렇게 눌려버릴까? 무섭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아 기분 나쁘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압사당하겠구나. 예수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 지진을 멈춰주십시오. 지진을 멈춰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때는요 정중하게 하지 않아도 아, 예수님 지진 좀 멈춰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어리광 펴도 됩니다. 아무튼 지진이 터지더라도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불가사의하게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생각한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우리들의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 죽음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까.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의 메시지. 크리스천은 우리가 언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 순간을. 아멘.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상황. 아이고 하고 아직 힘들다라고만 할 때는 아직입니다. 모두 함께.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요 너희가 환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는 너희는 시련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크리스천이나 환난을 만난답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을 것이냐. 그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치유받는 자만이 치유받는 자가 바로 크리스천인 겁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서 그 속에서 보호하심을 입는 자가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나중에 전부 다 떨어지는 것은 크리스천이 아니라 마지막에 테스트까지 다 합격하는 자가 크리스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죽을 것 같은 그때야말로 포기할 때가 아니고요. 도망갈 때가 아니고요.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인 것입니다. 그래야 또 자기 자신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할 수 있는 단련되어질 수 있는 찬스인 것입니다. 그 다음을 통과하면 그 다음의 축복이 기다립니다. 사드락과 아벤느곧 메삭이 불 가운데서 나왔을 때는 사탄조차도 그들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상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을 칭찬했던 것처럼. 악한 마귀도요.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3부 예배 때 가끔 오는 분인데 이분은 술을 마시면 저보고 당신은 조센징이니까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센징이 아니라 한국인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국과 조선은 틀리니까요. 조선은 이시조선 시대 때 이미 지나가 버린 나라,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 지금은 한국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끌고 가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저는 예수님께 미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께 미쳤기 때문에 몇 번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다카시가 예수님을 믿고는 설교 들으면서 뒤에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육의 한도가 있으면 아 정말 이제 용서 못하겠다. 정말 이젠 끝이다. 그러나 한도를 뛰어넘으면 오히려 용서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끌어안을 수 있고 천국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환란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너희도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환란을 만날 것이지만 그러나 나 예수가 그 환란을 이겼으니 보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너희는 그러니 담대하라 환란 끝에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는 여러 많은 고통, 고민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다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여러분만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걸 뛰어넘어야지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하셨다면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 믿음이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풀무 속에 던진다라는 협박을 받는 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나면 쫓아가겠노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 있지 못했다면 그 불신앙을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돌연 풀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아멘 할 수 있는 죽으면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을 믿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에 서시기를 다 함께 기도합시다.